안녕하세요. 저희는 외교부 서포터스 23기 김여진, 우예나입니다. 네, 예나파랑님, 저희 오늘 어디에 와 있나요? 네, 저희는 제6회 공공외교주간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 아트스탠드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행사는 아트토크가 진행되는데요. 어떤 강사님이 와서 강연을 해주실까요? 네, 강수정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교육과장님이 오늘 연설을 해주실 거라고 합니다. 저희 한번 가보실까요? 모두가 또 외교관으로서 한국 문화나 사회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는 그 한국 실험미술 1960년대 저는 구겐하임 미술 해머미술관과 공동기획하고 있는 전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60-70년대 청년 작가들의 열정과 그 다음에 새로운 언어를 세계 미술계에 소개를 하고 전위미술사의 담론을 풍부하게 만들어준 이것들을 작가님의 작품과 전시, 그 다음에 배경들, 의미를 그 참여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.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 미술을 참여자 한 분 한 분께서 알리는 또 외교관이 되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틱톡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홍종희 총괄입니다. 오늘 그 공공외교 주간 행사에 나와서요.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고 싶으신 젊은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이왕이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저희는 응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다음 영상에서는 공공외교 진로 탐색 2부 강연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. 외교부, 주한미국 대사관, KF재단의 다양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